아 진짜 여기는 정말 재미라고는 눈꽃만치도 없는 곳이야. 2025년 지구가 탄소 중립에 실패하고 이상기후가 몰아쳐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휴대폰 정도가 전부지. 놀 것도 먹을 것도 볼 것도 이젠 남아있지 않아. 안 되겠어. 형님 무슨 방법 없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용 고도로 발달된 휴대폰을 통해 태양에 10만 배에 달하는 질량을 발생시켜 소형 블랙홀을 생성한 후 그곳으로 이동할 거야. 아 완벽히 이해했어. 내가 개발한 중력 컨트롤 앱을 통해 우리는 마치 블랙홀을 통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이동하게 될 거야. 어디로? 화성으로! 어? 여긴 어디야? 계산에 따르면 여기는 화성이야. 어? 우주복 없이 와도 돼? 여기는 2054년 우리의 답답한 삶을 바꿔줄 희망화성. 경기도 화성시야. 우와 맑은 공기 푸른 바다 이게 바로 화성이구나. 도열아 미안해. 너 바다는 처음이잖아. 아이씨 나도 모르겠다. 여기는 화성시, 신비의 섬 제부도. 하루에 두 번씩 갈라지는 신비한 바닷길로 갈 수 있는 문화예술 섬입니다. 푸른 바다, 아름다운 감성,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자연을 간직한 화성의 보물이죠. 바다 위에서 제부도 바닷길, 노예섬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고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 경기 유망 관광 10선에 선정된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예술 공간 제부도 아트파크를 보면 왜 제부도가 문화 예술 섬인지 알 수 있겠죠? 아, 난 더 이상 이제 배고파서 못 놀겠어. 그러게, 우리가 아무리 재미에 목말랐다 해도 이러다 쓰러지겠어. 어, 저기 우리 저기 가보자. 우리가 시킨 메뉴는 바지락 칼국수야. 우리 2054년에는 칼국수라는 음식이 없으니까 대패나지 않게 조심해. 걱정은 너너. 맨날 옥수수만 먹다가 이기는 칼국수? 전 세계에 미리 사라진 지 벌써 10년째야. 이제 옥수수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야. 이번 화성 이주 계획이 성공해야 할 텐데. 이주 계획만 성공하면 이제 화성은 100만 도시가 넘어. 200만 도시를 꿈꾸게 된다고. 이거야말로 희망 화성 아니야? 칼국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게 김치. 와우. 먹어보지도 않은 녀석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에겐 너튜브 선생님이 있잖아. 옛날 옛적에 히밥이란 너튜버가 그랬단 말이야. 석박지도 주네. 일단 칼국수 먼저 먹어보자. 바지락도 들어있어. 이거 진짜 맛있네. 난 국물이 더 맛있어. 아 진짜 잘 먹었다. 난 평생 칼국수만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부도에서 잡은 조개에 해물들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그런 거야? 아, 난 이제 배불러. 그냥 아무데도 안 다니고 쉬면 안 돼? 안 돼. 우린 화성 이주 계획에 사명을 띄고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다와 풍경 가자. 바다와 풍경? 그게 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라와. 와, 여기 주차장 넓은데? 차도 없으면서 뭐 그런 말을 해? 수상한데? 하, 빨리 들어가자. 노는 것도 힘드니까 여기서 빙수랑 음료수도 먹으면서 천천히 쉬었다 가자. 보드게임도 있나 봐. 시원한 카페에서 바다를 보며 달콤한 빙수를 즐기다가 보드게임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여기는 바로 지상낙원! 이게 아니라 바다와 풍경! 죽였어.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 재밌는데 갑자기 왜? 글쎄 빨리 와. 빨리 와. 우와 여긴 또 어디야? 진짜 예쁘고 좋다. 인간은 자연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했는지
너무 생태계를 파괴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해버렸어. 우리가 화성 이주 계획을 성공시켜야만 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2022년 화성으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2년부터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2054년에도 해안가를 따라 천녀그루의 백년송을 만날 수 있는 궁평 해송 군락지, 철새들의 낙원으로 불리며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세계적인 명소가 될 매양리 갯벌 등 화성의 자연을 지키고 발전시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이야. 우리 역할과 임무가 아주 막중하네. 어? 왜 그러지? 시간이 다 됐어. 우리 이제 2054년으로 돌아가야 해. 그럼 이제 칼국수 못 먹어? 걱정 마, 다시 돌아올 거야. 꼭 다시 돌아와서 오늘 다 보지 못했던 화성지를 마음껏 즐기자. 짧은 여행이었지만 별게 다 있는 별천지 화성. 인구 100만을 넘어 200만이 되어도 아름다운 자연과 미래가 공존하는 화성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린 꼭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화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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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화성! 너무 부담스러워. 여기서 정말 내려놓는 눈 빠지나? 웃어. 어디서? 목을 빼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소꿉치 주세요.